보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가르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남편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본분 같은 소리 하지 말아. 이 작가실 그냥 확 우엄이나 우엄이 열나버리네. 아, 저 문석 씨 어머님 어머님 역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지성아 이 자식 때문에 나 완전히 망해버렸다. 지성 그 자식 데리고 와. 뭐 엄마가 대달라고? 에라이 이놈. 어머니 이제 그만 마셔. 내가 뭔 일로 이리 술술술술 잘 풀린다고 했단 게. 그래요! 나 혼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겨. 이씨야. 아유 누나. 뭐 꼭 시집은 가야 마시오. 나는 그냥 시집 안 가고 학처럼 고고하게 혼자 사는 그런 여자가 멋있어 보이더라. 그래요 그래요. 혼자서 사는 여자가 참말로 멋쟁이지. 참말로 멋쟁이요. 그럼 혼자서 사는 여자가 멋쟁이야. 희진아 너랑 나랑 결혼하지 말고 평생 같이 살자 우리. 그래요. 안 돼. 시진이는 시집 빨리 가야 돼. 나는 호라비로 그냥 혼자 늙고 싶진 않단 말이야. 여기 우라통 터질 때 먹는 약 하나 주셔. 그러고 좋은 분유도 한 통 있으면 내놓으셔. 아 저 분유는 뭐 하시게? 아 엄마가 됐는디 젖이 안 나온단 게. 자식 새끼한테 분유가 먹이려면 해야 돼. 문숙 씨 화 많이 났어요? 뭐? 문숙 씨? 너 시방 엄니한테 반말까니? 너 잔소리 말고 집에서 내가 따뜻하게 우유를 대놓고 있을 텐게 퇴근하고 빨리 들어와. 알았지? 우미 열받아본 거에.